현재 신동엽에 대한 그분들의 비난이 논란 중인 상황입니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넷플릭스의 성플러스 인물 때문에 이 난리들을 부리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남녀의 성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을 초대해서 토크쇼 형식으로 풀어가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이 마녀사냥을 만들었던 제작진이라고 하고요. 19금 방송이고 공중파에서 보다는 좀 더 대본 작성이라든가 제작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겠죠. 부제목이 일본 편이니만큼 출연진도 일본의 유명 호스트나 AB 배우들이 등장하는, 편견 없이 보자면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궁금하긴 하지만 공중파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그런 업계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해 이번에 좀 더 자유롭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또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려 버린 거죠. 특히 여성 AB 배우들이 출연했던 편과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고, 신동엽이 출연 중인 공중파 예능들에서 하차하라며 방송 게시판에 도배 중인 상황입니다. 그분들은 신동엽이 불편한 걸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불편한 걸까, 그것도 아니면 그냥 AB 배우가 불편한 걸까요? 나는 못하는 거 원없이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웃고 떠드니까 그 꼴은 못 보겠고 나만 못할 수 없으니 다 같이 죽자 하는 마인드로 말이죠. 어쨌든 지금 동물농장 불후의 명곡 놀라운 토요일 게시판이 그분들의 도배로 뜨겁다고 하는데, 왜들 그런가 하니, 저번 영상에 잠시 말씀드렸던 성플러스 인물 관련 기사가 있는데, AB는 성착취 어쩌고 저쩌고, 신동엽이 불법의 영역을 훌쩍 넘어가 버렸네 어쩌고 하는 그런 기사였죠. 그러니까 이 AB 배우들이 성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에서는 AB가 불법이라면서 마치 신동엽과 성시경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불법을 방조하는 프로그램인 양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들으면 신동엽이 저 출연자들하고 AB 찍은 줄 알겠어요. 뭐 찍는다고 해도 그건 본인의 선택이죠. 누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비난이면 신동엽과 성시경이 그 있지도 않은 성착취의 당사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생각이란 것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동물농장이나 놀라운 토요일이 가족이 다 보는 프로그램이고 애들도 보는 프로그램인데 19금 프로그램 출연했다고 가족 예능 출연 자격이 없다는 말 같지도 않은 논리죠. 그럼 실제로 19금 영화 찍은 배우들 예능 프로 다 출연 금지 시켜야겠네 시발. 심지어 신동엽은 그냥 MC로 출연한 것 뿐인데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역시나 이 비난은 그분들만의 일이었죠. 신동엽이 성인 예능 출연한 게 무슨 잘못인가요? 19금 방송 출연하자 동물농장 게시판에 하차 요구 빗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는 의아하다는 여론 대다수, 동물농장에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차하나요? 19금 프로그램 출연과 동물농장이 무슨 상관이냐, 동물농장에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하차하냐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다. 여론의 반응은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동물농장에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라는 말은 조심해야겠죠. 신동엽은 어디서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요. 뭐 어쨌든 현재 그분들은 동물농장 불후의 명곡 놀라운 토요일 시청자 게시판에 링크를 올려놓고 가서 하차 글을 쓰고 오자며 으쌰으쌰 하고 계신 중인데, 정작 자기들이 그렇게 성착취네 불법이네 하며 문제 삼았던 성플러스 인물이 스트리밍 되고 있는 넷플릭스는 없죠? 그분들 계시는 곳의 글 중 하나인데, 넷플 신동엽 파플난 거 내리라 했더니 로그인해서 영상 신고하라네, 로그인하려면 결제해야 되고 또 신고하려면 그 영상을 보긴 봐야 됨, 시발 갱 컨텐츠 삭제하라고요 하등한 한남새끼들 때문에 나라 수준이 존나 떨어져. 그러니까 이 글 쓰신 분은 아예 이 프로그램을 본 적도 없고 그냥 다들 들어가자 하니까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분이신 겁니다. 또 자기 주장은 하고 싶은데 넷플릭스 결제할 돈은 아까운가 봐요. 누누TV도 이제 문 닫았는데 누누TV 같은 사이트 또 찾으셔야겠네. 강 컨텐츠 삭제하래요 이유도 없이 하등한 한남 새끼들 때문에 나라 수준이 떨어진다니, 저글 자체가 거의 무고죄 수준인데 저분들이 아닌 정상인들이 보기에 나라 수준 떨어뜨리는 게 과연 누구일까요? 참 흥미진진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신동엽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죠. 성시경도 공동 MC인데 성시경 얘기는 하나도 없죠? 왜 그러냐면 성시경은 악플러들 안 봐주거든요. 성시경 악플러 고소하자 반성문 쏟아져 선처는 없다. 성시경 씨는 고소 후 일부 악플러들에게 반성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악플러 중 한 명이 교육 쪽에서 일하려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약속하지 않았냐 봐주는 거 없다고, 나쁜 마음을 썼으니까 악플러는 교육 쪽에서 일하면 안 된다 라는 사이다 명언까지. 그 외에도 고소당한 악플러가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후기와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남들 까내리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타겟팅했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성시경이 있네? 뭐 성시경은 지금 딱히 프로그램 하는 것도 없어 배고, 잘못 건드리면 또 소장 날라올 것 같으니까 전적이 없는 신동엽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요. 지리는 선택적 분노 표출 대단합니다. 뭐 아무튼 현재 이런 식으로 신동엽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 네티즌들은 신동엽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해당 방송국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동엽이 성시경의 조언을 받아 고소 마무리로 아름다운 엔딩이면 더 재미있겠네요. 이상 오늘의 짤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